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침에 이수 프란스코 작은 형제입니다.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사부님 주기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웰컴. I didn't have a chance to say hello to you. Welcome. Thank you. Welcome. 아침 새벽부터 필라델피아 향기에서는 몇 시에 떠나셨어요?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.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가 너무 미약하게 돼가지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요. 그냥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대단한데요. 아침에 막 허둥지둥하고 일어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 주셔서 네. 네. 너무 여러분들이 복스러운 분들이죠 원래. 항상 뭐 하면은 잘 되죠. 네. 이제 시장은 이렇게 됐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재속 프란스코 회원 아닌 분들한테는 개방을 잘 안 할 거예요.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2층 올려가지고 2층에는 채플. 많은 분들이 성당 짓는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성당이 절대 아니에요. 소문나면 저 큰일 나요. 성당 우리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채플 그냥 기도실. 2층은 이제 기도실 만들고 저쪽은 이제 저쪽으로. 이쁜 유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렇지 않아요. 네. 네.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주방 같은 거. 그래서 밖에서 저렇게 막 허둥지둥하고 안 하고 이쪽에는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2층을 다 올려가지고 2층에 이제 강의실 뭐 이런 거 이제 2층에 전부 유리창을 이제 좀 이쁜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려고 대충 이렇게 했어요. 네, 시작할 때부터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사실 이번에 이런 행사할 형편이 아닌데 그래서 그랬더니 아 뭐 잔디밭도 있고 저기 잔디밭도 올해 1년 동안 저걸 못 깎아가지고 형편없었는데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다 깎았어요.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워. 진짜. 어쩌니, 어쩌니, 깎아보니까 저렇게 이쁘고.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어제 비 맞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키웠어요. 야, 예, 시원한 데서, 시원할 겁니다. 시원한 데서, 아니, 마음껏. 그리고 또 어제 사부님 축의드려서 추도식 다 하셨죠? 네. 네. 오늘까지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 앞으로